하트 시그널 4 마지막 회만 남겨둔 상태에서 민규지영 체커 확신 분석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제는 솔직히 분석글이 뭐 필요하겠냐 하겠지만 이게 아직 모른다라는 여론도 있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읽어봤어요. 일단 글쓴이는 민규지영 체커가 아니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올렸습니다. 결국 체커라는 증거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제가 양심 고백하면서 노선을 변경했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다니까 욕은 하지 말고. 첫 번째, 민규의 표정과 시선, 대화 편집에서 날려버렸다. 민규와 이수와의 쇼파 대화는 아실 테고 남자들과 술자리에서 민규 대화 편집, 이렇게 편집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민규 마음을 더 모르게 됐다. 만약 저 대화를 방송에서 사전에 오픈되었으면 그 빌어먹을 단 한 번의 용기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다. 몰표를 받고 있는 지영이가 본인이랑만 두 번 공식 데이트를 했고 다른 남자들과의 시샘을 받고 있는 상황, 지영 역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다 보면 분명 다른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즉 하트 시그널 내에서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선택권을 본인이 아닌 지영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애니 삽입곡과 연출의 컨셉. 지구는 하트 시그널, 우주는 둘만의 데이트. 둘이 있을 때는 서로 감정 표출을 하지만 다시 시그널 하우스에서는 주위 사람 견제와 눈치를 보고 있다. 이거는 PD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삽입곡은 맴돈다, 숨는다, 화가 난다, 하지만 멀어지지 마, 이런 내용. 민규가 항상 지영이를 관찰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맴돌고 있고 지영에게 관심 없는 척 이수 뒤에 숨어 있다. 본인의 답답함에 화가 난다. 세 번째, 민규 이수의 감정 텐션과 부금. 이수와 밥만 먹고 들어온 장면과 같은 맥락에서 민규는 이수에게 딱 그 정도. 민규 이수의 달달함 설렘에 대한 영상미가 없다. 이수랑 있을 때 사용한 부금이 거짓말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내용의 부금이었다. 물론 제작진도 부금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네 번째, 최종 선택 장소와 일자에 대한 떡밥. 4월 6일은 목요일, 핑크문 대보름이 뜨는 날. 4월 8일 토요일 최종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 노들섬은 달빛 노들이 있다. 즉 달이 있다는 얘기, 그곳에 있는 것은 민규. 애니 삽입곡 달의 의미도 민규고, 대보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것, 즉 항상 주위를 맴돌던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달이 민규다. 지구, 즉 지형과 가까워지는 것을 최종 선택의 연출로 사용했다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글이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현재 댓글 반응은 제작진이 잘했네, 15화까지도 끌고 가고, 민규는 잠시 흔들리긴 했어도 지영이 처음부터 대상 외였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인 미니수 겨지형거리면서 스포를 들먹거리는데 정상이면 본방의 편집 방향, 방송에서 나온 힌트를 가지고 생각해야지. 어제 방송과 연출가 입장에서 쓴 사람도 규지형 확신하더라. 이 정도면 15회 90분 내내 민규지형 분량이어야 하는데 크크크 쥬랄론. 겨지형.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